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IT 부품주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IT 부품주의 업황부터 좀 알아보고 넘어가죠. 네, 일단 IT 부품은 여러 가지 뭐 반도체 패키지 기판부터 해서 MLCC 다양한 부품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역시 스마트폰인데 5월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11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 추세를 보여서 역시 스마트폰의 둔화 우려는 실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3분기까지도 계속 숫자의 둔화가 우려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역시 그 중국 봉쇄의 장기 침체화 우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그 동유럽 수요 타격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고 이 휴대폰 부품 관련된 주에 상당 부분 선 반영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애플이 전체 4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62%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애플 관련된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돼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납품하는 그 실제 그 AP 프로세서 관련돼서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만 미디어텍이라든 다른 AP 모바일 관련된 프로세서는 축소하지만 이 애플 관련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기존 생산량 출하량을 유지하겠다 해서 프리미엄 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또 우려는 역시 PC 쪽에서 9월 달에 삼성전자가 캐펙스 하향 조정의 우려도 있어서 PC 쪽 부품 관련돼서도 좀 수요 둔화 우려가 있고 네. 7월 달 2분기는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완제품보다 부품이 실적이 좋을 것이다. 완제품은 TV와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 그다음에 원가와 마케팅 비용 상승,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컨센서스 하회 전망으로 특히 스마트폰 관련돼서 삼성전자 재고 조정, 그리고 애플과 중국 업체 생산 감소 등의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프리미엄 쪽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폰 판매가 양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그 반도체 부품, 그다음에 IT 부품 쪽으로 수급은 여전히 차별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IT 부품 쪽은 일단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네, 2분기 실적 추정은 일단 삼성전기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기는 중국 쪽, 중국 휴대폰, 그러니까 비포, 그 다음에 오보, 그 다음에 샤오미 같은 이 중국 로컬 업체의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출하량이 중국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약 17% 감소함에 따라 삼성전기 실적 감소 우려가 예상되고 있지만요. 삼성전기는 하반기에는 이 전장용 매출 비중,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그 고부가가치 전장용이 스마트폰 제조사 출하량 감소를 다소 상쇄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는 컨셉 매출 2조 한 4,800억 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600억 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쪽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역시 애플 아이폰 13 프로와 프로 맥스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고 4월, 5월에 가장 잘 팔린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 13이라고 할 정도로 애플의 판매가 견조하다. 그래서 가장 국내에서 애플 수혜를 받는 LG 이노텍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연초에 1,800억에서 2,200억까지 영업이익 상향 조정됐습니다. 매출 또한 32% 증가한 3조 약 1,000억 대 매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IT 업체 중에 유일하게 실적 컨센서스가 상하에 올라가는 업체가 LG 이노텍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LG 전자인데요. LG 전자도 상당 부분 이 스마트폰과 TV 가전 쪽이 상당 부분 부진으로 인해서 매출과 이익의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30% 감소한 19조 5천억 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00억 가까이 감소한 한 8,300억 대를 예상하고 있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1조 2천억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네. 계속 이익 추정치가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TV 판매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하반기에 기대하는 부분은 역시 전장사업부가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상반기에 전장사업부가 8조 수주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년 수주의 13%를 달성했기 때문에 연 매출로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83조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4조 7천억으로 상반기에 상당히 부진했던 부분을 하반기에 전장사업부나 다른 기타 그 사업부가 얼마나 벌크업을 하냐에 따라 있지만 여전히 LG전자도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실적 네.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할 것으로 추정이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관심 종목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대형주는 LG이노텍인데요. 아까 애플의 네. 프리미엄폼을 말씀드렸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매출은 17조 2천억대에서 17조 5천억대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에서 7천억대로 상당히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20% 성장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PER 7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PER이 비싼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도 신제품이 나옵니다. 아이폰 14가 하반기 예상을 하는데 약 1.1억대에서 1.2억대로 다른 중국의 저가형이라든지 삼성전자 폰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일단 신규 나오는 게 없고요. 아이폰 14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대규모의 선불금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낼 정도로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하반기에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 오포, 비보, 샤오미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내기보다 재고 축소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납품하는 애플의 14가 상당히 아이폰 14가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프리미엄 점유율 폰이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이 62%로 견조하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 경기 침체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큰 영향을 아이폰은 안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폰형 매출 비중이 8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뭐 한 32만 원 선을 짧게 잡고 매수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LG 이노텍은 하반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3%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만 4천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계시나요? 네, 목표가는 최소한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평균이 한 47만 원인데 네. 지금 35만 원 가격대에서 최소한 30% 이상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30%의 상승 여력이 더 네, 있는 거군요. 40만 원 중반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 알아봤고요. 한 종목 더 준비를 하셨죠? 네. 역시 그 반도체 패키지 기판은 쇼티지 상황이다. 2차전지에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캐펙스의 증가입니다. 이 패키지 기판 관련된 회사들도 상당히 뭐 최근에 뭐 하나 마이크론 1000억대 이상 그걸 나왔죠. 그러니까 캐펙스 증가 나왔는데 이 혜성 DS라는 회사인데 혜성 DS도 차량용 리드 프레임 관련돼서 최근에 650억 상반기에 신규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올해 한 8,600억에서 영업이익 1,900억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익률 또한 20%에 상당히 견조한 업체고요. 네. 차량용 리드 프레임은 이 차량용,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나 전기차 전환에 따라 반도체 탑재수가 3배 기존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 당연히 차량용 리드 프레임도 동반 구조적 성장을 겪고 있고요.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반도체 그 기판하고요. 네. 실제 이 웨이프하고 연결해주는 일종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결해주는 네. 뭐 케이블 정도. 네, 연결 소재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차량용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기존 그 반도체형보다 판가가 상당히 비싸고 그다음에 환율 효과까지 맞물려서 이 부분에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기판 쪽도 PC와 서버 D램량 쪽으로 굉장히 수요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래서 2분기에 지금 상반기 500억 증설이 완료돼서 하반기에 완공할 경우에는 연 1,500억 이상의 추가 매출이 신규 투자 관련돼서 일어날 것이 보고 있고요. 네. 이 혜성 DS 역시도 2분기 컨센서스 상해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하반기에 DDR5가 드디어 D램용 기판이 출시되면 이 부분에 따라 기판 면적이 30% 증가하기 때문에 Q가 증가하는 효과를 따라서 P도 올라가고 Q도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에 3,500억 이상의 2023년도에 추가 캐펙스 투자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D램용 기판 중에 유일하게 증설하는 업체가 이 혜성 DS인데 혜성 DS의 역시 핵심은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다. 그래서 리드 프레임의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손절선은 한 5만 원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절선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가격대에서 뭐 2, 3% 조정이 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IT 부품주 중에서 LG 이노텍과 혜성 D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